안녕하세요.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 고등학교 1학년 정의? 9살 양수민입니다. 저는 현재 경찰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내신, 수능, 자체시험 진짜 됐어. 모든 방면에서 올라운드가 되어야 하는데요. 왕관활동? 야, 그래도 괜찮아.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지. 수빈아, 네 문과라고 생각해서 수학을 안 했나? 난 이과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문과라는 거지. 그래. 야, 맞고 안 맞고를 왜 네가 지금 한 학기 만에 판단을 하냐? 해보지 않았는데? 네 요새 또 과학 약간 재밌어 했잖아. 아니, 일단 뭔가 그렇게 하려면은 수학도 뭐 좋아하든가 해야지, 해야 될 거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할래, 수빈? 아니, 그걸 내가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죠.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 거잖아. 너 다섯 번씩 풀어봤나, 그러면? 엄마가 네 수학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렇게 반복해서 풀어봐라 몇 번 얘기했지? 그래서 엄마 말이 맞잖아. 엄마 말이 맞아 안 맞아? 아니 수빈아, 맞아 안 맞아? 아, 진짜 정말 대화가 안 되겠네요.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수빈이 말하고 싶지 않겠다. 그래. 엄마랑. 엄마 그렇게 반복해라고 한 게 맞아 안 맞아? 나는 그렇게 반복을 하면은 나는 오히려 더 싫어질 것 같다고. 그럼 수학을 그냥 포기하고 갈 거냐고. 그래서 아니 포기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차근차근 배워 나가겠다고. 아 그래. 엄마는 또 속상하시니까. 수빈아. 아유 어떡해. 아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수학 때문에 우리 수빈이가 가출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네, 진짜 아니, 진짜. 예, 얘기 듣고 출을 했어. 화장실 문은요? 저 순한 애가. 정말 모르. 저런 말.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저 순한 애가. 아 근데 수빈이가 생각보다 진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한가 보다. 몰라서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이고. 수빈이 미친다 저거. 속으로 눈 들어진다 저거. 얘 병나겠다.